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윤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해외에서만 커스텀 주문 제작이 가능했던 바밀로 키보드 커스텀 주문 제작 서비스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바밀로 키보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커스텀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5월 24일부터 펑키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한 키보드는 과연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궁금할 테니 받게 되면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밀로에서 드디어 커스텀 주문 제작이 가능해졌는데 과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커스텀 가능한지 하나씩 보여드리는 가이드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바밀로 커스텀 주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펀키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에 있는 커스텀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선택한 커스텀 옵션 값이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라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다양한 키보드 사이즈가 보이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시면 100% 사이즈는 커스텀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65% 사이즈나 80% 사이즈를 많이 하실 텐데 이건 취향 차이니 그냥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커스텀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80%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 키보드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VA87은 체리 스위치이면서 RGB가 없는 모델, VA87 RGB는 체리 스위치이면서 RGB가 나오는 모델, MA87 EC 스위치 V2는 최근 출시했던 2세대 무접점 스위치이면서 화이트 LED가 나오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무선 모델은 없고 다 유선 모델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엄청 다양한 옵션들을 커스텀 할 수 있도록 우측에 옵션 리스트가 보이고 왼쪽에는 그 옵션이 적용된 키보드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선택할 옵션 정보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커스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옵션을 하나씩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체크 모양을 눌러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택한 옵션도 다시 눌러서 다른 걸로 변경하고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원하는 옵션을 골라서 커스텀 해주면 되는데 하우징 합판의 경우 합판 선택 시 아래쪽에 더 많은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엠블럼, 미끄럼 방지 패드 컬러, 높이 조절 받침대 컬러까지 다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키캡의 경우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먼저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컬러를 적용할 영역을 아래쪽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민트 그린을 선택을 하고 알파벳을 누르면 그 영역의 색상이 변경이 되고 모디를 누르면 그 영역만 변경되는 방식인 거죠. 여기 단일 옵션도 보이죠? 단일은 특정 키만 다른 컬러로도 변경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WASD 키만 다른 컬러로 변경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컬러를 선택하다 보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빨간색 테두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해당 컬러는 그 영역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보면 기존에 판매했던 2세대 무접점 스위치, 데이지축, 핑크축, 로즈축 외에도 아이비축, 오렌지축이 보입니다. 기존 데이지, 핑크, 로즈가 리니어 스위치였다면 아이비축은 택타일 스위치로 체리 청축과 비슷한 느낌이고 오렌지축은 기성 제품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리니어 스위치이며 데이지축 키보드 스페이스바에만 사용이 된 스위치라고 합니다. 또한 아래쪽을 보시면 아까 키캡처럼 단일, 알파벳, 모디, 전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영역대로 스위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오렌지축으로 선택을 하고 우측 화살표랑 일부 영역은 아이비축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스테빌 컬러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각인, 여기도 중요합니다. 킵캡 각인을 얘기하는데 각인 없이 무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고 언어 선택, 글꼴 크기, 색상까지 다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 아래 하우징 시그니처 각인은 키보드 하우징에 이미지 또는 글자를 인쇄하는 옵션인데 키보드 전면, 상단 중앙, 뒷면 왼쪽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글자 인쇄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만 제공이 되지만 다른 언어의 경우 이미지로 대체하면 넣을 수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미지도 업로드해서 넣을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USB 케이블 색상과 키캡 리무버 색상까지 선택을 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선택 후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수량으로 변경을 해야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추가 키캡은 그냥 포인트 키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음 버튼을 누르고 쇼핑 카트에 추가, 그 다음 결제를 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밀로 키보드 커스텀 주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도착하게 되면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